일단 나쁘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냥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 의심이 좀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안도하게 된 것 같고 너무 잘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가 가장 큰 고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비를 잘 넘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결승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선수들이랑 의견 교환해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빠르게 파악한 것 같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다음 경기 준비했고 어쨌든 다들 베테랑인 선수들이랑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사실 첫 경기를 지면은 약간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대단한 선수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김정현 감독님이랑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드디어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기고 싶네요.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3경기 때 이제 굉장히 게임이 어지러워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팀이 이길 거다 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겼을 때 아 이거는 이제 넘어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너무 장면이 많았어서 크게 기억나는 한 장면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래도 마지막에 끝낼 때 저희가 바로 언버크랑 장르를 두르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는 뭐 담원과의 뭔가 히스토리 같은 건 없어서 그냥 이겨야 될 상대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담원이 사랑해서 보여준 모습이 약간 되게 강했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되는데 또 뭐 전지전 이긴 것처럼 또 이번에도 잘 준비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경기만 넘기면 다음전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전은 조금 더 사실 저희만 잘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썸머 시즌 초반만 해도 되게 월드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끝내 확정을 지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런 만큼 좀 더 월드컵에 대한 욕심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제가 이번 젠지전에 좀 컨디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좀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코치로 한번 간 적은 있어서 뭐 사실 뭐 엄청 새롭다, 엄청 뭔가 만족한다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앞에 주어진 매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그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롤드컵이고 뭐고 저는 그냥 앞에 주어진 경기 다 이기는 게 목표고 나머지는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원과의 게임은 저희가 첫 경기를 이긴다면 뭐 3대0으로 이기고 첫 경기를 지게 된다면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3대2로 이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저는 3대1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부처는 저는 당연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첫 세트는 2, 3, 4, 5세트라는 많은 세트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흐름에 의해서 다음 경기에 영향을 끼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젠지전 1세트에 패배했을 때 사실 저희 팀 전체적으로 저는 다전제에서의 그런 문제점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세트를 지고 나서 다음 세트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첨언하자면 이제 젠지가 1, 2세트를 되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선수의 기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뱀픽이 조금 불리한 모습이어서, 불리한 뱀픽이어서 그렇게 보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실력, 본인의 실력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뭐 첫 세트 저도 바로 뱀픽 수정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결승까지 가게 되는 이제 결과를 얻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주일 후에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면 기쁨은 접어두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결승 준비할 테고, 정말 잘해준 선수들 11명의 선수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뱀픽 정말 잘 짜주신 모멘트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존님 그 생신이었거든요. 그 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스스로는 좀 아쉽기는 한데, 다음 경기 때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오랜만에 오는 결승전인 만큼 이번에 꼭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